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생네. 네, 바깥으로 나온 아이들. 제가 오늘 제거 집에 거도 베란다 거도 데리고 나오고, 또 겨울 동안 이렇게 실내에서 자라던 이 제라늄 묵둥이도 밖으로 나오고, 또 여기 얘도, 로즈마리도 제가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 꽃이 정말 안 펴져. 아직도 이렇게 활짝 만개를 안 하고, 이렇게. 참 뜸을 오래 들입니다. 이제 약간 내 진드기가 있어서 제가 퐁퐁 물을 막 뿌려줬었는데요. 바깥 시원한 바람 쐬면서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삐딱하게 앞으로 자꾸 넘어져서 목대가 굵긴 해도 이렇게 받쳐놨습니다. 발렌타인 자스민도 이제 꽃이 얼마나 많이 맺힐까요, 이제? 날씨가 좋아지면. 아, 이큰 화분에서, 답답한 집안에서 월동하느라 고생했어요. 그 화려했던 란타나도 빛 부족으로 제대로 꽃을 못 피워줬었는데요. 월동했으니까 이제 꽃이 보여주겠죠. 꽃이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네, 너도 부추도 조금 올려서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이제 곧 꽃이 피겠죠? 아, 겨울에 이거 예쁘게 색감이 너무 예쁘다고 찍어뒀었는데 제가 미처 영상 편집을 못해서 못 올렸었던 치자 나무예요. 아직도 색감 이쁘네요. 치자 향기가 엄청나죠? 소나무 밑에 수선화 이렇게 작년에 쪼기 심어놓은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올라왔어요. 초록초록하니 루비 레그리스가 이제 바깥으로 나왔으니까 빨갛게 물들겠지요. 정말 꽃이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죠. 이 데모로 꽃 맺힌 거 보세요. 겨울내 실내에서 실내 냉방에서 그냥 이렇게 자라주더니 꽃이 이렇게 많이 맺혔어요. 이렇게 많이 맺힌 건또 처음 보네요. 꽃 피면 정말 예쁘겠죠? 개발이도 월동 잘했고요. 엄마는 돌아가시고 삽목이만 이렇게 살았답니다. 그래도 꽃까지 맺히고 예뻐요. 작년에 처음으로 이 남의 멸치랑 콩이랑 언니께서 주신 이 서귀랑 요 돌단풍 그리고 바위손 부처손 로 작년에 이렇게 수반에다가 수반이래요. 이게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었는데, 실내에 있다가 그랬는지, 일찍 꽃이 이렇게 돌단풍에 꽃을 맺혔지 뭐예요. 너무 예쁘죠? 어머, 이렇게. 꽃도, 이렇게 얕은 분재 화분에서 꽃도 이렇게 올려주고, 봄이라고 너무 기특합니다. 제가 작년 봄에 요, 진짜 작은 요, 초미니 애들을 뜨문뜨문 심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라졌고요. 이 자리에서 겨울 월동도 잘했습니다. 우동 그릇에 제가 심어놓은 아이들도 이렇게 따끈따끈하니 그냥 새끼도 많이 치고. 옆에. 그리고 그 옆에도. 원래는 더 풍성해지겠죠? 우동 그릇입니다. 배달 그릇. 여기도. 그리고 깨비맘이 보내준 애기들 진짜 초미니였어요. 이 애기들도 심어놨더니 이렇게 커진 거 보세요. 이렇게 놀랍도록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 테라스 담장 위에서 겨울을 잘 지내고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남부에 꽃잔디가 지금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어야지? 아니, 그냥 눕혀 놔라. 야가 새순 같은데. 눕혀 놔라, 눕혀 이렇게? 놔라. 지가 떡 뚫고 올라오겠대. 너무 깊이 묻으면 안 되니까. 아이고, 천리향이 아직도 안 핀다. 이거 진짜 오래오래 뜸들인다. 뜸들이는 선수야. 큰 거만 심고 또 작은 건 따로 심을까? 그래야 돼. 한 서너 개만 심고. 근데 큰 거는 네개 따로 심으면 네개 심고. 그러니까. 큰 사이즈가 비슷하니까 그걸로 심고, 작은 거는 다른 화분에서 심으면 되지. 이렇게 꼽아야 되네.
아래위가 보이나? 응. 어, 이거 살아있나? 살아있지. 물을 좀 뿌려줘야지 빨리 나겠지. 너 원래 얼마나 꽃을 많이 피워줄까? 그러니까. 겨울 동안 견디, 실내에서 견디니라고 욕받네. 재료님은 크다고 좋은 게 아니야. 얘도 위하라고. 어, 밑에, 하고, 밑에 깔고, 깔고. 맞지? 응. 됐다. 살짝 털어 뿌리고, 응. 그걸. 응. 이제 요 새흙을, 새흙을 넣어주고. 응. 유튜브용이 아니라 찾는다. 재료님 분갈이가 제일 쉬운 거다. 작은 분에 있을 때는 그냥 크게 속 빼가지고 그냥 해도 꽃피다가 말라버리고. 오케이. 그늘에 나눠볼게 돼요. 그래도 이 털이 살짝 있는 아이들은 이파리에 물 묻는 거 싫어한다. 이 꽁에 비려. 이것도 저기 담장 사이에 심어주자. 이거 한쪽인데. 빨리 피겠다. 어떻게 그를 거기서 근데 새로 살아있다고 나오는 거 있지? 그 콩분에 내가. 살겠나 싶더만 그 살아가지고 이거 묵은 그때 묵었잖아. 야가 생명력이 강하다. 그래도 솔직히 뭉치네. 제대로. 아이고 그래도 땅 심을 맡으면 완전히 푹푹 성장할 거야. 됐어 이제 자리 잡았어. 멀리 이천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있어가지고. 아 얼마나 이쁠까요? 이렇게 꽃잔디가 가득 피면. 이 월동 매발톱 좀 보세요. 이렇게 색감이 사랑스럽고 이쁩니다. 이 빨간색은 작약입니다. 작약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어요. 어, 작약 원줄기인데요. 어, 얘들은 안 올라오고 어린 새싹들이 먼저 올라오네요. 아, 이 수선화 보세요. 꽃들이 조롱조롱 매달려 있습니다. 능수매화가 이렇게 피고 있어요. 아, 이거 빨갛게 여기. 몽오리 좀 보세요. 꽃봉오리 너무 예쁘다 그죠? 색감이 너무 사랑스럽죠? 이렇게 늘어지는 능수 벚꽃나무인데요. 작년에 병치레에서 이렇게 짧아졌답니다. 원래는 건강하게 쑥쑥 많이 자라서 내년엔 더 예쁜 꽃들 많이 피워줬으면 좋겠네요. 송엽국이랑 이렇게 같이 있어요. 이게 쉽게 늘어나지 않아요. 여기 영양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송엽국은 생기가 도네요. 벌써 초록초록하게. 정말 겨울을 진짜 힘들게 보내지 않는다 싶게 너무 씩씩하게 잘 자라주는 손바닥 선인장입니다. 진짜 손바닥 요거 하나 제 손바닥만한 거 갖다 꽂아놨는데 이렇게 폭풍 성장하고 꽃도 피워주고 봄에 노랗고 여리여리한 그 꽃을 피워주는 선인장인데요. 열매도 맺히고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보통 막 쪼글쪼글하게 월동을 하거든요. 몸에 수분을 다 빼고. 근데 여기 선인장은 햇살이 좋아서 그런지 예, 자기 몸을 말리지 않고 이렇게 통통한 상태로 월동을 했답니다. 아유 접시꽃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또 어느새 하루에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기 달래캐서 놔준다고 지금 열심히 달래캐고 있습니다. 저희 동생입니다. 크지 않아도 예쁘다. 맛있답니다. 이것도 하나 더 펼까요?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 우리 구독자님이 왜 상추 뭐 그런 거 안 심나 했는데 자기 뽑아 먹습니다. 원래 심는 사람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우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튼실하게. 아 이렇게 야생화가 피고 있습니다. 맞다 그새 많이 폈네. 이게 뭐 그냥 전부 대가리 튀어나온 게 있어. 달래들. 대다. 달래가 그냥 쑥 올라왔네. 부추도 쑥쑥 올라왔네. 거기가 푹신하게 네 자리야? 어? 목포야.
목포야, 대답 안 하네. 아이고, 천리향 이거 피면 엄청 향기 좋겠다. 진짜 많이 맺혔네. 아이고, 다 여기 이 라우리가 얼었네요. 얼었어. 이 가해가 얼어가지고 속 입장은 어쩌면 살 것 같기도 한데 얼었어요. 아이고, 제가 너무 못 와봐가지고. 이런 창들은 역시 강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네요. 이 아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일부가 얼었네요. 이런 창들은 끄떡 없어요. 요 아이도 괜찮네요. 근데 이 라울이 역시나 약하네요. 이 염자도 멀쩡한데 그 라울이가 얼었어요. 창 종류들은 아무 일이 없네요. 아유, 요 아이 그 겨울 사이에 요 아가 키운 거 좀 보세요. 갑자기 이 아이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혼자 늘 살더니 이렇게 자구를 두 개씩이나 달아줬네요. 괜찮아요. 이런 아이들은 역시나 괜찮네요. 아까 햇빛 좀 봤다고 이렇게 핑크하니 예뻐졌어요. 염자에 붙어있던 요 사마귀 알집이에요. 이제 떼서 저기 자연으로 보내줘도 잘 살 수 있겠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날씨가 풀렸잖아요. 잘 가 하고 보내줄게요. 제가 맨손으로 이걸 떼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이 별로 사마귀를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생겼네요. 이 아이도 색감이 너무 예뻐져서 가서 집에 가서 분갈이 좀 해줘야 되겠어요. 손도 좀 봐주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이렇게 내팽개쳐주고. 개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